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시마즈 가문의 제19대 미쓰이사가 1658년에 별장으로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부지가 꽤 넓어서 손이 안 갔을 법한 곳이 어디 한 곳은 있을 법한데 정원에 나무 하나하나 꽃이며 풀들까지 정말 관리를 잘한 게 느껴져요. 천천히 걷다 보니 반지에 제왕 같은 숲속이 나왔습니다. 금수저 집안이었나 봐요. 부럽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성한 이끼들이 뿜어내는 초록 빛깔이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마치 동화 속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유일의 고양이 신사에서 고양이도 불러봅니다. 다리를 건너 반사로 부지가 나왔습니다.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호난충님도 거북바위도 지나갑니다. 구불구불한 정원을 나오면 작은 저택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계속 걸어요. 그냥 주위를 보면서 걷습니다. 걷다 보면 사쿠라지마 뷰포인트가 나옵니다. 날씨가 좋아 이곳에서 보는 사쿠라지마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전망대에서 보는 화산을 보는 것보다 더 멋있었어요. 가고시마에 왔다면 꼭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이제 시마즈 고택을 보러 이동합니다. 이상 사쿠라지마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곳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